여러분, 오찌 치즈 후라이드 좋아하시나요? 아웃백 가면 시켜 드시잖아요. 버거킹 갔더니 프렌치 후라이가 원 플러스 원 하더라고요. 감자튀김 사다가 제가 만들어 봤거든요. 지금 보세요. 영상 속에 맥주를 따르고 있는데 거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품 부자. 그래서 제가 거품 부자라고. 아, 집에서 이거 만들기 되게 쉬워요. 그냥 베이컨 바삭하게 구워, 체다 치즈랑 모짜렐라 치즈, 그다음 양파 다져서 전자레인지에 돌리시면 끝나거든요. 그러면 패밀리 레스토랑 아웃백에서 드셨던 오찌 치즈 후라이드 만들기가 완성됩니다. 아, 이거 간단한 맥주 주세요. 저희 안주로 한번 먹어볼게요. 딱이더라고요. 레시피는 집밥 백성 선생님이 레시피로 했는데 저는 여기다가 이거 조금 흐저분하더라고요. 사치 뿌렸어요. 베이컨. 것 같아요. 아, 저는 양파보다 솔직히 베이컨 넣은 게더 맛있더라고요. 보시면 재료 보이시죠? 정말 간단해요. 네. 미리 치킨 사러 가기 전에 베이컨 좀 구워서 나누시고, 아니면 한 명이면 베이컨 구워놓고, 양파 다져놓고, 오자마자 바로, 네,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약간 식으니까. 집에 에어프라이어가 있으시면 상관이 없는데, 이거 없으시면은 전자레인지 돌리면 좀 눅눅해지니까, 네, 그러실 필요는 없고, 네, 저는 이제 지금 베이컨을 굽고 있는 거예요. 베이컨도 마트 가면 2 플러스 1 행사하는 거 되게 많거든요. 그거 사서 하나만 놔두고 다 냉동시키세요. 그거 필요할 때마다 그냥 바로 네, 꺼내서 드시고,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요 굽는구나. 기간이. 네네네. 네, 베이컨 굽는 동안 양파를 다져주시면 됩니다. 제가 잘라주세요. 카메라를 지금 조정을 하느냐고, 원샷으로 찍겠다고 저 마음에, 네, 카메라를 계속 이동을 해요. 이번 영상에서는. 네, 달게 다져야 되는데, 제 마음처럼 달게 다지질 못했네요. 예, 원래 칼집을 줘서 하면 좋은데, 제가 이제 앞전에, 네, 통닭구이 할 때, 맞나? 네, 삼겹살 통닭구이 할 때, 아, 통닭구이래. 삼겹살 구이할 때 양파를 이제 굽다 보니까 저렇게 해서 이번에는 좀 예쁘게 잘게 못 다졌어요. 여러분은 잘게 다지시고요. 많이도 필요 없어요. 한 수저 반? 정도면 될것 같아요. 양파가 솔직히 그다지 저는 별로였거든요. 그것도 들어가면 뭐 튀김에 그런 게좀 느끼한 것도 잡아주고, 네. 그것도 술안주로 드시면 또 괜찮죠? 맥주랑? 네. 귀하니까 네. 베이컨은 이제 바삭하게 구우시면 되고요. 전자레인지에 해동시킬 필요도 없어요. 제 친구는 그냥 바로 튀기시면 되니까. 화면이 자꾸 왔다 갔다 하죠. 네. 제가 중간에 멈추는 게 싫어가지고 한 번에 하고 중간에 자꾸 멈추는 거는 제가 네. 사진을 찍는 거예요. 제가 블로거라 영상에 사진도 찍고, 네. 블로거가 본업이라. 네, 제가 너무 또 굵어서 다시 다지고 있네요. 이게 뭐 버거킹 가보시면 와퍼에 양파가 듬뿍 들어가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 네. 프렌치 후라이 1 플러스 1에 2,100원밖에 안 해요. 네. 지금 또 버거킹에서 3,500원 행사하더라고요. 그거 하나면 정말 배부르는데. 네, 지금 잘 다져주시고요. 양파는 뭐 개인마다 드실 한 번만 넣으면 만큼 될것 같은데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많지 많이도 필요 않나요? 없어요. 한 2수저면 될것 같아요. 베이컨이 지금 되게 바삭하게 잘 구워졌어요. 제가 또 화면을 바꿔서 보여드릴 텐데, 베이컨이 바삭하게 들어간 게 생각보다 맛있더라고요. 진짜 처음 감자튀김이랑 먹어봐. 잘 어울려요. 채줄이면 정말 넉넉하죠? 그리고 저 안에 그 베이컨 풍미가 입안에서 계속 감돌더라고요. 맥주를 부르는 맛이라고 할까? 네, 제가 지금 이렇게 감자 사온 거두 개를 했고, 집 앞에 버거킹도 있고, 사실 맥도날드가 저희 집 앞에 바로 있거든요.
제가 앞전에 맥도날드 걸로 해봤어요. 근데 감자가 너무 작아서 생각보다 좀 맛이 없더라고요. 네, 감자칩 사서 하실 거면 버거킹이 좀 두툼하고 좀 덜 짜요. 그래서 짠 거 싫어하신 분들은 그냥 버거킹 사서 만드세요. 그 감자가 너무 치즈에 올렸을 때 모양이 안 산다 하시면, 네. 이렇게 그릇을 좀 큰 걸로 하세요. 저는 그릇이 좀 작다 보니까 구웠을 때 비주얼이 감자가 부각이 안 됐는데, 나중에 제가 그래서 감자를 좀 잘 보이게 옆으로 막 삐져나오게 했어요. 네, 이왕이면 감자 요리 제대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요거는 되게 특이하죠. 체다 치즈인데 빅마켓 가면 한 봉지에 이렇게 여러 가지 치즈가 혼합된 게 있어요. 네, 냉동 보관하시면 되고요. 미리 냉동한 걸 꺼내 놓으셔야지 전자레인지 돌릴 때 편합니다. 안 그러면 계속 돌리면 네, 감자칩은 네, 맛없더라고요. 그 식감이. 안 그러면 에어프라이어 돌리시면 되고요. 에어프라이어가 없으신 분들은 굳이 네, 근데 저는 에어프라이어도 있지만 쉽게 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전자레인지에 돌렸습니다. 베이컨은 그냥 가위로 자르세요. 도마에 다 기름기 묻으니까. 그 다음에 치즈 올리고 나머지 또 베이컨도 올리시고. 치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컵 다 쓰셔도 되는데 저는 한 컵 다 안 되더라고요. 한 3분의 2 정도? 그 다음에 저가 슬라이드 치즈 있잖아요. 그 한 장으로 된 거 그거 써봤는데 그거로는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모짜렐라 치즈로 하시는 게 훨씬 더 맛있어요. 네, 지금 보이시죠? 영상 속에서 베이컨을 계속 자르고 있습니다. 이게 위에 올라가지 또 더 먹음직스럽더라고요. 전자레인지에 2분 30초 돌렸는데 감자 양에 따라 보시고 돌리세요. 똑같진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치즈 녹는 거였더라 또 틀리고 자기는 좀 완전 치즈가 녹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네, 그거는 맞춰서 돌리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또 사진 찍고 있나봐요. 네, 화면도 바뀌었죠? 네, 잠깐 멈췄다가 제가 다시 감자를 예쁘게 꽂아줍니다. 네, 사진 찍었을 때 나중에 완성됐을 때 감자가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네, 감자를 사이사이 네, 꽂아서 네, 치즈도 잘 녹고 캠프파이어 때 장작을 좀 공기가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좀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배열? 하여튼 간에 저는 약간 꽂았어요.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저 영상은 지금 폰카예요. 핸드폰으로. 이게 중간에 멈출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카메라는 할 때마다 영상을 컷 해가지고 연결 붙이는 게 쉽지 않은데 이 친구는 잠깐 멈춰서 네, 편집할 수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네, 소스는 따로 안 만들었습니다. 지금 버거킹에서 사온 소스 500원 주고 샀는데 이거 먹었는데 이거 소스도 뭐 그다지 뭐. 그냥 케첩에 찍어서 드세요. 이것 때문에 또 따로 만들지 마시고 또 맥주 드시면 남자분들 안주 그렇게 많이 필요 없고 소스도 필요 없잖아. 여자분들이나 소스 이렇게 좀 찍어 드시지. 네, 지금 보시면 감자랑 다 녹았죠. 더 녹이셔도 됩니다. 에어프라이어 당연히 조리하셔도 되고요. 맥주랑 해서 드시면 맛있어요. 그리고 네, 공유가 선전하는 테라.
내일은 제가 모닝빵으로 옥수수 빵을 만들어 봤습니다. 에어프라이어로. 내일도 기대해 주시고요. 죄송해요. 저희만 먹어서. 그럼. 네. 소스 찍어 먹네요. 이거 300원 하더라고요. 소스요. 이거 꼭 같이 시켜서 드세요.